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감나무 농장입니다. 대봉 감나무 심기져 있어서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열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좌회전 해가 쭉 들어왔습니다. 저 부분이 조금 도로가 좀 좁아요. 조금만 조심하면은 여기 올라와서는 그렇게 운전하기가 불편한 건 아닙니다. 저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깔딱고개를 넘어서 지금 정면에 보이죠? 정면에 보이는 저기 감나무밭입니다. 저걸 오늘 소개하려고 지금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남 간수도 받지 않고요. 조용한 곳입니다. 일단은 카카오 위성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위성지도 갑니다. 자, 카카오 지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매물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파출소, 면사무소, 대형마트, 그리고 농협주유소, 없을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는 2분 거리입니다. 2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 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집진회가 계속 와가지고 동네를 거쳐가지고 바로 우회전 쭉 돌아가지고 바로 돌아오면은 현장까지 쭉 들어옵니다. 자, 벽진면 소재지에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성주 읍내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로에서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로는 길은 자 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가지고 우회전 직진 쭉 들어옵니다. 돌아가지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동네 쭉 들어오시잖아요. 돌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바로 오면은 오늘 우리 매물까지 쭉 들어옵니다. 보자. 이 부분이 조금 도로가 좁습니다. 이 부분이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는 그렇게 도로가 좁은 편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저희들 오늘 매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필지수가 총 3필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필지고요. 자, 우리 땅 보자. 기럭길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 앞에까지는 폭이 약 44m 정도 되고요. 이쪽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100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좌향을 살펴보자. 짠!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땅은 이렇게 4시, 5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이렇게 동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에 이렇게 분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묘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는 지금 분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쪽에 이제 분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지면은 이 방향으로 보고 이제 건물을 짓는 생각하면 분묘는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수도. 자,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여기 이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쪽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면은 요렇게 상수도를 땡기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 전기도, 인근에 또 민가가 요렇게 한 채가 있습니다. 민가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기도 땡기는 안 없고요. 해서 이제 전기 인입도 가능하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 넘어갈게요. 자, 토지 이용계 확인 넘어왔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699-1번지, 2번지, 697-1번지 총 3필지의 땅입니다. 짠. 자, 3필지의 땅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697-1, 699-2, 699-1, 699-2 이렇게 총 3필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목이 답입니다.
면적은 2711제곱미터 총 82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필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축사유 제한구역인데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뭐 이것저것 짐승은 못 키운다. 뭐 소규모로 그냥 가축삼아 키우는 건 되는데 소나 닭, 개 뭐 이런 거는 대량으로는 못 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로드뷰 드론영상 갑니다.
현장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진입도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뒤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옆불대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옆불대기는 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고목나무 뒤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공사를 조금 하면은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건 차후에 하시면 되고 집 지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땅을 지켜주는 이 고목나무가 어이구야, 이 고목나무가요 크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요거를 리뷰를 해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벌써 이 컨테이너 갖다 놨네. 저 전망이 좋더라고. 자, 저는 오늘 요거를 소개합니다. 자, 진입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땅 옆으로 구구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으로는 물이 스며들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구고공사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쪽부터 이제 여기가 상단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평평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820평입니다. 그리고 대봉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렸네. 이쪽 바운다리는 감이 좀 많이 달렸는 것 같고요. 저쪽으로 갈수록 좀 감이 좀 적게 달린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쪽에는 성목이고 저쪽으로 갈수록 어린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2,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도로가 장카지만 3m 도로이기 때문에 한방 허가는 안 납니다. 향후 퐁당퐁당 이제 지으실 것 같으면은 328평 정도를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선에 주택 하나 짓는 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목은 전하고 답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금매 당 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에 얼마고 보자. 1억 7천. 1억 7천이면 한 20만 7천원 정도 지겠네요,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정합니다.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7,318원 정도 치인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3m 도로 접해 있고요. 아, 또 저 똥개 새끼 씨. 자, 여기 앞부분부터 저 뒤에까지는 폭이 약 4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 끝까지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 된다. 그리고 뭐 감이 지금 맨 나무 심겨져 있는 거는 안 세려볼란다. 알아서 나중에 세리소. 자, 여기가 앞자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감 많이 아주 있어요. 감도 커요. 이거는 땅감나무 같다. 감이 다 떨어졌네. 앞자락이 요 매실나무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매실나무.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풀 빈다고 고생했대. 이거 썰이 맞고 좀 있으면 따면 되겠다. 앞자락에 있는 맨나무, 매실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 것 같네. 이건 자두나무인가 모르겠다.
자두가 매실 자두 이래 심겨져 있는 거다. 자, 이쪽으로 오니까 나무가 좀 그 저주편보다는 나무가 좀 적어요. 작다, 나이가 어리다. 비슷하게 심은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덜 달린 거죠, 그죠? 거름을 좀 많이 줘가지고 영양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이거 요거는 복숭나무네. 복숭나무 지금 심겨져 있고 복숭아 맞지? 복숭나무고. 자, 이까지가 이제 우리 땅 끝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무 뭐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뭐 사당이 뭐 많이 심어놨다잉. 요거는 왜 나무를 안 심었을까? 그러면 여기가 땅이 좀 추지단 뜻이야 뭐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왜 안 심어줬을까? 여기가 좀 습하단 말이다, 그죠? 왜 안 심어져 있는지 그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요, 이건 호두나무고. 아니다, 이거는 호두나무가 아니고 건드리면 조지면 돼. 이거 옻나무입니다. 옻나무. 참옻나무입니다. 참옻. 참옻나무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됩니다. 이거 요거 닭백숙 할 때 삼계탕 할 때 왜 넣는 뭐 오딱해문닥 하잖아요. 이거 옻나무입니다. 옻나무.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거 맞지 싶은데 옻나무 맞아. 이거 저 건드리면 절단인데. 자, 이쪽에 이제 끄트머리 받고 쭉 나갈게요. 감이 영양이 이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앞자락이 또 분묘도 이래 있네. 자리가 좋은갑다. 이 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앞에 요 이제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땅 앞에. 무섭다. 나는 안 무서운데 여자분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땅 앞에. 요것도 또 가르쳐줘야 되지. 또 나중에 묘가 있는데 와 이야기 안 하노 이카더라고. 우리 땅 앞에 묘 있습니다. 조용해서 좋다. 근데 우리 땅은 저주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뭐 혐오스럽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집은 이쪽에 폭이 넓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에다 건물을 지면은 요 보이시죠, 요 부분에. 요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면 될 것 같아요. 요가 온화하게 바람도 딱 이래 안 들어오고 요가 온화하게 그러네요. 요 바운다리. 요 바운다리에 나중에 건물 하나 지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야, 나무 연마 여기 제일 많이 달리네. 그쵸? 예, 이거 엄청 달리다, 이거. 요거, 밥값 하네, 얼마, 이거. 여기 제일 많이 달리디. 자, 이 부분에 건물을 앉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가 제일 따뜻하고, 또 요 민가가 한 채 더 있습니다, 요게. 개 짓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민가가 한 채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있고, 그리고 상수도가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상수도 돌아왔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컨테이너 저 사모님 좀 들어와 계시고, 저 도로가 나가서 상수도가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확인 좀 하고 현장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저 도로가 나가서 방송 이어나갈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단부 논두렁인데요. 아, 이 뽕나무가 큰데 다 잘라붙네. 이 어디가 굉장히 많이 열리지 싶은데. 근데 이 상수도가 도로마 도로 포장 있는 부분에서 이게 그 뭐 공사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가 안 돌아왔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안타깝게도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저 뒤쪽에서 이제 진입도로가 한 군데 있고요. 나중에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 나중에 건물을 질 것 같으면은 저쪽에도 바로 찌면 되는데 혹시나 이쪽으로 진입하려면은 구거 점령을 받아가지고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거 점령 받는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상수도가 돌아왔대요.
아 맞다 깜빡했다. 상수도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돌아왔거든요. 상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저까지 공사비 얼마 안 들거든요. 저 우리 사모님 지금 상수도 넣었잖아 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나중에 뭐 기본적으로 지하수 하나 파야 되겠는데 상수도 여기가 광역상수도인가? 광역상수도가 지금 돌았다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상수도 돌아와 있잖아요. 사모님도 여기 봐 수도 다 지금 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을 사면은 건물을 지으면은 상수도 인입도 가능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전에 상수도 도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 전기는 어차피 전신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도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터서거리는 이쪽에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겠고 저쪽 저 중간 지점에 저기 이제 분묘가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혐오스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뭐 현장방송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장방송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감나무 농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금매기 때문에 일반 그 농림지역 땅도 이 근처에 지금 20만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개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상물 전체입니다. 그래서 금매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20만원이 아니고 그 자꾸 가나 자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한 7천원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만원도 화삭하면 또 안 하겠나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뭐. 자 매매금액 수정합니다. 1억 7천입니다. 근데 사장님한테 말만 잘하면 20만원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저 감나무 농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